아로미님들,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애교필러 3부작 영상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애교필러 그래도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다 보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애교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연예인 애교살 전후라고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연예인들의 애교살을 포토샵으로 지워놓은 게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애교필러 하면 좋은 이유 첫 번째, 눈이 커 보여요. 아까 그 사진들 보시면 애교살을 지우면 눈이 작아 보이는데 이상하죠?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뇌 속에는 애교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눈으로 생각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애교살을 지우면 눈이 굉장히 작아지게 느껴져요. 그 반대로 애교살을 넣어서 좀 커지면 그만큼 눈이 크게 느껴져요. 첫 번째 영상에서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아마 눈이 이렇게 사납게 올라가신 분들은 애교필러가 잘 어울릴 얼굴이시니까 애교필러를 하면 눈도 커 보이고 인상도 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애교필러 하면 좋은 이유 두 번째, 더 웃는 얼굴이 된다. 애교살이라는 게 보통 이제 웃을 때 더 나와요. 약간 이렇게 웃을 때 애교살이 더 커져 보이는데 애교필러가 좀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더 활짝 웃고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활짝 웃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만 있을 때도 무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교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보여요.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웃어 보이고 인상도 좋아 보이고 눈도 커 보이는 거죠. 그때 애교필러를 해놓으면 더욱더 그런 느낌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애교필러 하면 좋은 이유 세 번째, 사나운 인상이 좀 개선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눈꺼풀이 위로 이렇게 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재밌게도 애교필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애교필러 해주면은 약간 무뚝뚝하고 매서운 하이에나 같은 인상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눈이 약간 순한 분들 있잖아요. 위가 이렇게 처진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래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희한하게도 애교필러가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눈이 더 처져 보이고 엉엉 운 사람처럼 눈이 부어 보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애교필러 3부작 첫 번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네 번째, 상대방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옛날에 입꼬리 필러도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뀨를 해놓으면 상대방한테 뭔가 막 말을 할 것 같고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것 같고 나한테 뭐 할 말 있나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든다고요. 애교도 마찬가지예요. 애교가 어떨 때 생긴다고 했죠. 아까 복습을 해보자면 과연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밝은 얼굴을 하거나 광대가 싹 올라오면서 웃으면서 애교가 생긴다고 했죠. 애교살이. 근데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애교살이 이렇게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나한테 관심 있나? 나한테 할 말 있나?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 눈빛이 슥 스쳐 지나가게 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효과가 있어요. 좋아요, 구독. 자, 다섯 번째, 약간의 비대칭은 신기하게도 내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자, 평범한 사람들도 자연 애교살도 원래 좀 비대칭인데 그런데도 누가 애교 비대칭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으시죠? 애교 필러가 비대칭이 오기도 쉽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잘 구별하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는 사진을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대충에 목숨 걸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여섯 번째, 오래간다. 이 애교 필러는 굉장히 오래가요. 눈 주변에 넣은 필러가 굉장히 오래가는 편인데 옛날에 그 김상섭 원장님께서 대만 논문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눈 주변에는 필러를 녹이는 효소의 그 밀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가느냐? 5년도 가고 6년도 가고 7년도 가고 10년도 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제가 사실은 10년 전에 애교 필러를 했었어요. 애교 필러가 좀 짝짝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도 잘 모르고 하다 멍이 들어서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뭐 애교 필러의 긍정적인 효과는 얻으면서 비대칭 자체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서 냅뒀거든요. 제 눈이 얼마나 비대칭인지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두두두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이게 이제 반전된 사진이라서 자, 이쪽이 오른쪽 눈, 이쪽이 왼쪽 눈. 보면은 오른쪽 눈의 애교살이 훨씬 크죠? 저도 이제 10년 전에 해놨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으로 된 애교필러 모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비대칭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제가 그동안 유튜브 영상 13개월 동안 제 애교살의 비대칭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신경 쓰이셨나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으시죠? 그 정도로 잘 알아채기가 어려운 자리가 애교필러 자리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필러를 녹인 사진인데요. 제 얼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요 자리가 이제 굉장히 비대칭처럼 보이잖아요. 네, 녹이고 나서 일주일 후에 되게 매끈하죠. 뭐 울퉁불퉁하게 녹거나 뭐 그런 게 없죠. 이쪽이 좀 더 컸다가 이쪽을 녹인 거죠. 녹이고 나니까 요즘 제가 하는 스타일로 다시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눈 밑 애교살 해야 되는 이유 6가지. 첫 번째, 눈이 더 커 보인다. 두 번째, 더 웃는 것 같다. 세 번째, 사나운 인상이 개선된다. 네 번째, 무의식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다섯 번째, 약간의 비대칭은 알아채기가 어렵다. 여섯 번째, 오래간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아름닥터의 5분 근황 채널에도 가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